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십자가에서 저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주님,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저주와 나의 모든 질고와 주여 나의 모든 죄들을 위하여 연약함을 위하여 주여 주님께서 친히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 주여 저의 영과 한 영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주여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십시오. 파멸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며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십시오. 파멸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며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어떤 일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종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조차도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닌 불법의 한 유형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과 능력의 일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하늘의 왕께서 보시기에는 불법입니다. 모든 경주에서 주자들은 반드시 합당한 레인 안에서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들보다 더 빨리 달린다 해도 자기 레인에서 벗어나 달린다면 여러분의 경주는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일꾼들의 일은 하늘에 속한 선에 의해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의 보기에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일은 일종의 규칙 위반이며 하늘에 속한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일은 불법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단지 예언하는 것과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과 능력의 일을 행하는 것만을 주의해서는 안 됨을 강력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선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는 제한하는 선이 있으며 우리는 경주할 때 제한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달린다면 주님께 인정받을 것입니다. 천국 헌법의 완결은 우리를 좁은 문을 통과하고 비좁은 길 위에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하는 것과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과 능력의 일을 행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본성은 항상 우리에게 예 또는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신성한 본성을 따라 제안하는 선 안에서 달린다면 신성한 본성은 그렇다, 너는 옳다, 계속 달려라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성한 본성에 따라 달리지 않거나 선을 벗어난다면 신성한 본성은 이 길로 가지 마라 라고 할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규제하고 제안하는 신성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성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 줍니다. 경주하고 있는 주자 자신이 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가 경계선 안에 있는지 아니면 경계선을 벗어났는지를 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하는 선, 즉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라는 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본성을 따를 때 우리는 집회에서 락 음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시도해 보려고 하지만 신성한 본성은 그것들에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선을 넘고 있음을 지적할 것입니다. 왕국 백성이 사람들, 곧 아버지에 의해 거듭난 이들은 모두 그들 안에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은 우리가 비좁은 길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적해 줍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본성에 따라 경주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왕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건축한 현명한 사람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지혜로운 말씀, 곧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왕국 백성의 생활과 일은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새 왕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에 이끄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생명의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